가계대출 관리의 버팀목이 되는 담보 인정 비율 LTV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. 집값이 상승하면 평균 LTV는 내려가야 정상인데요. LTV 규제 완화 조치로 같은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LTV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 권순우 기자입니다. 부동산 가격이 올라 담보 가치가 뛰었는데도 금융권의 담보 인정 비율 LTV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한, 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담보 인정 비율은 54.7%입니다. 금융당국이 LTV 규제 완화를 시행하기 이전인 2013년 말에 51.6%였던 것에 비해 3.1%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은 국민은행 부동산 지수를 기준으로 93.8에서 101.4로 8.1% 상승했습니다.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담보 인정 비율이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. 이는 2014년 정부가 LTV 비중을 60%에서 70%로 상향한 이후 동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같은 담보라도 더 많은 대출을 내준 고위험 대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 이게 LTV 규제 완화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준이 완화되니까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더 대출을 받게 돼서 그 차주 평균 LTV 올라가게 됐을 거예요, 그러면. 문제는 70%가 넘는 고위험 LTV 비중이 규제 완화 이후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70% 이상 고위험 LTV 비중은 20% 정도 수준이었는데 LTV 규제 완화 이후 30%대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. 2년여에 걸친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거쳐 소강기로 접어들고 있어 실질적인 담보 인정 비율이 높아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꼼꼼한 관리가 요구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.